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은 특집 K군대의 역사편인데, 군침이 이번 주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 DP를 보고 군대 다녀온 남자친구들이 너무 리얼해서 PPAP가 왔다고 세상 온갖 초절감을 다 떨길래 피식 웃으며 가까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직접 어린이 해병대에 자원했다가 질질 짜며 하루 만에 빤 쓸어냈거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군인과 중대장은 왜 이렇게 힘들게 실망만 하며 살게 되었는지,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생활 변천사와 강제징용의 아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국군의 시작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 뒤인 1949년 병역법이 만들어지면서인데, 처음에 미국은 너무 많은 군대가 양성될 걸 우려하여 모병제를 주장하며 50년 1일 첫 훈번 이후로 징병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남성의 망고의 역적 김일성이가 남아하여 6.25가 일어나는 바람에 징병제가 쭉 실시되었어. 그렇게 이루어진 징집은 전쟁통 중에 일어난 초유의 상황이라 한반도의 거의 모든 남성들이 대상이었는데, 집안에 숨어있어도 잡아가고 길가다 지나가도 잡아가는 등 꽃이 달린 것만 확인되면 그대로 잡아갔는데, 그 숫자가 무려 70만 명이었어. 어찌저찌 병력은 채웠어도 무기와 식량이 없는 것은 물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대라 전투 중에 탄창가는 법을 몰라 고참에게 장전해달라 총구 돌리며 들고 올 정도였다는데, 그러던 중 최초의 방산비리인 국민방위군 사건 일어나게 돼. 당신 올해 39이냐? 당신 입대해야 되는구만. 입대해야 돼요. 당신 35밖에 안 됐구만. 내가 알겠어. 내가. 이처럼 17세부터 40세까지 쌍꺼리로 징집된 국민방위군의 사령관 김민근이는 일사 후퇴로 중공군이 서울로 남아하자 아직 무장이 되지 않은 국민방위군에게 후방으로의 퇴각을 명령하였는데, 황당하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걸어서 이동하라는 명령이었어. 개족같은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밥은 주겠지 하며 행군을 시작한 국민방위군은 그대로 굶어 죽게 되며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알고 보니 이 함경도 출신 사령관인 김민근이를 비롯 국민방위군 고위층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책정한 지원금과 쌀의 절반을 뒤들 호주머니에 착복하며 생긴 일이었고, 1년 만에 조사가 들어가여 모두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야인 시대의 유명한 이승만 극대노의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이었고, 사실 이 사령관 자리에 내정자는 김두한이었는데, 김두한은 내가 군인이 아닌데 저런 자리에 앉으면 큰 사고 난다고 거절하였다는 일화가 있었어. 와, 과연 미륵이네. 이렇게 체계가 없었던 국군은 군인 출신인 박정희 왕이 집권하면서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 시절 군대는 난파간첩과 월남전을 통한 리얼훈련과 벙커해체 작업 등으로 인한 실전 헬스 시대라 병사 한 명 한 명이 살인계급의 역량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내무생활에서도 얼차례와 구타 및 폭행은 그냥 훈련의 일부와 다름없었어. 그냥 사직 얼정이 살아 돌아오는 게 다행이었던 생존의 시대를 지나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병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 상징적인 부분이 90년에 도입된 얼룩무늬 전투복 속칭 개구리복의 등장이었어. 우정의 무대 헤드라 불리는 이 시절부터 외부의 군 내무생활이 공개되며 좀 더 부드러워진 병영생활에 대한 기대와 군 처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이때부터 겨울철 온수 샤워, 새로운 방한복과 방한화, 김치도 공장에서 처음 보급되며, 이제는 사람 사는 흉내는 내는 거 하였으나 악습과 가혹행위만큼은 이때까지는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 어쩔 수 없다, 심지어 처 맞는 사람까지도 당연하다고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이어진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05년 해병대 병기 똥똥 찍먹 사건 등 세상을 발칵 뒤집은 사건을 계기로 인식의 변화도 시작되었는데, 그중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내무실 구막사를 지금의 생활관으로 불리는 신막사로 바꾸는 작업이었어. 대부분의 가용 사건이 이 일평남짓도 안 되는 생활여건에서 남자들끼리 살을 부대끼다 발생한 일이라 효과가 상당하였는데, 하지만 또 문제는 어디서 또 돈이 쳐 새는지, 사업이 진행된 지 20년이 지나도 완료가 되지 않아 후방에는 21년 현재까지도 침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 아니 씨발 언제 끝나는데? 이런 과도기 중 다시 한번 군대의 메타를 바꾼 충격적인 사건이 또 터지고 마는데, 이게 바로 DP의 오프닝 시퀀스를 오마주한 걸로 추정되는 2014년 윤일병 사건이야. 주도자인 이병장이야 3명의 선임병사들이 입에도 담기 힘든 가혹행위 및 집단 구타를 해 윤일병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해당 부대 간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폐하였다는 것과, 사단에서도 처음엔 단순한 질식사로 처리하려 했다는
때는 정황이 드러나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후로 이전까지 있었던 그래도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는 표현은 사라져버렸고 참으면 윤일병이고 못 참으면 은병장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군을 상징하게 되었어.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군사건 사고들만 줄어들 기미가 없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도 안 되게 높아져버린 징병률 때문이었어. 90년대 이후 저출산과 맞물려 병력이 부족해지자 예전 같으면 면제 대상인 중조, 문신조포, 의료회 미용가 등 사회 부적응자들이 현역으로 모두 입대하게 되면서 이면면 미친놈들 때문에 군대가 아싸리판이 나게 되어버렸는데 실제로도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병장은 교도소에서도 재소자들을 괴롭혀서 또 처벌받은 태초부터 나라를 위해 군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개미친놈이었어. 22년 추정 98%라는 경이로운 징병률은 전성기 일본과 나치도 한수적고 갈 정도인데 이를 본 히틀러는 아시이 말 내가 한반도에서 징병을 했다면 2차 대전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어.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국방부와 일선 지휘관들은 가혹행위에 가짜 만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직접적인 결과로 관심병사 용어가 폐기되고 동기생활관이 신설, 현일면회 제도와 일과 후 휴대폰 사용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중간이 없는 대한민국에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터졌는데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사망 및 탈영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으나 웬만하면 마음의 편지를 쓰는 바람에 일부 지휘관들은 모든 훈련과 통제를 포기 때문에 훈련소에서도 조교가 들어와도 뒤집어 자빠져 처자지를 않나? 훈련이 같다며 엄마에게 일러 바치질 않나? 심지어 경계 근무 도중 소총을 초소에 놔두고 음유수사로 가는 듯 현역 병사가 이러다 좆되겠다 제보했을 정도로 군생활 진심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또 시발 다른 데선 아직까지 개밥 주고 간부가 술처 마시고 애들 좁히고 또개 시발 이번엔 병사가 간부의 대갈통을 야전삽으로 작살내는 등 도대체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는 대환장 파티가 현재 국방부 라이브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 김정은이도 지금 쯤은 뭐야 이 정도면 전쟁 안 해도 통일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처럼 오늘은 K군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필인 군침이가 봐도 이런 개고생하는 군인들에게 여성들이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지금의 여성징병제 논의는 선비나라 대한민국에선 시작도 못할 논쟁이었을 거야. 군필인 예림이 언니야 그렇다 쳐도 나는 쟤네들 때문에 진짜 뷰티풀 군발이 찍을까봐 벌써부터 타령마려 온 기분이야. 그리고 조사를 하다 예전 우정의 무대의 레전드 사건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정의 무대에서는 마지막에 엄마를 찾는 그리운 어머니라는 하이라이트 코너가 있었는데 보통 저기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국룰이야.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그늘진 얼굴로 나오더니 저기 계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어. 그래서 뽀빠이 아저씨가 왜 그렇게 말하냐 물어보니 그 병사는 저희 어머니는 입대 일주일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싶어 나왔다 하며 들어갔고 그 다른 어머니는 엔딩에서 그 병사를 찾더니 친아들 같지 않아주며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 대사도 없는 그 장면을 보고 대한민국의 온 국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사보고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